언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오늘 김치볶음밥. 근데 진짜 맛있는 김치볶음밥이야. 왜요? 뭐 레시피가 달라요? MSG가 엄청 들어가요. MSG가 엄청 들어가요. 농담이야. 어, 해요. 어, 나도 해. 요리. 해요. 처음 봤어. 거짓말하면 쥐가 나요, 이렇게. 야. 요리 너무 하죠, 당연히. 오늘의 메뉴는요. 특제 슈스스 김치볶음밥이에요. 궁금하다. 나는 그냥 진짜 잘해 먹는데 저. 짜자자자. 아, 이게 김치볶음밥이에요. 은근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우. 하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이래야지. 야, 저거 호텔 김치야. 아, 그러면 뭐 아쉬워. 아, 야. 아, 배고파. 아, 죽겠다. 벌써 냄새 좋은데요.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부드럽게 날 간지럽혀. 밥도 진짜 맛있네. 밥도 다 해서 넣어놔요. 그때그때 못해 먹으니까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내가 하면서 군침 흘려보긴 처음이에요. 그걸 다 볶아요. 볶고 그 위에 마지막에 터치로 이제 참기름 넣고 설탕을 살짝 뿌려요. 그러면은 정말 완전 너무 맛있어. 어머! 배고파. 계란 올라갔으면 끝이지, 그치? 그냥. 예. 오. 오, 누나 너무 잘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비주얼로. 어, 침 넘어가. 전 과자를 먹어도 단짠이 가야 되거든요. 사이드 메뉴로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느낌으로 군고구마를 잘라서 먹기. 진짜 안 먹어봤지. 밥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침 넘어가. 정말 뭐 차린 거 없으니까 선생님 대충 그냥 드세요.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조합 대박이다. 아, 배고파. 아우, 기절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죠? 이거 뭐 하는 거 없지? 아, 김에 싸 먹으면 무조건 맛있지. 그래도 한 번씩 요리를 하시는 거야. 끓일 줄 아는 게 미역국 하나거든? 미역국 맛있어. 고추장찌개도 많이 하시네요, 생각보다. 고추장찌개는 아는 언니가 패킹을 해갖고 보내줘요. 그래서 그거 대표 먹기만 하면 되는. 진짜 너무 맛있거든, 그 찌개? 하나 가져갈래? 응. 가져가봐, 대박이야. 쓰러져. 싸줄게. 너 배고팠나봐. 진짜 배고파. 전 진짜 선생님이랑 오늘 이거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언니랑 뭐 다시는 못하겠지만은. 야, 내가 배웅해 줄게.